여기에서 나쁜 남자는 이기적이고 부도덕하고 바람기 많고 폭력적인 남자를 뜻합니다. 드라마판 나쁜 남자와는 다릅니다. 여자가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속설에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여자가 나쁜 남자를 싫어하도록 진화했다고 생각합니다. 여자가 나쁜 남자를 싫어하도록 진화했는데 나쁜 남자를 좋아한다니 이게 무슨 헛소리인가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저는 상관관계가설과 우월남 단서가설을 통해 얼핏 모순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 그럴듯한 설명을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먼저 상관관계가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월한 남자가 대체로 나쁜 남자라고 합시다. 우월하기에 갑질도 많이 하고 바람기도 많고 폭력적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자가 우월한 남자를 좋아하고 나쁜 남자를 싫어하도록 진화했다고 합시다. 여자가 나쁜 남자를 싫어하더라도 우월한 남자에 대한 선호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쁜 남자를 좋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쁜 남자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나쁜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우월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쁜 남자와 여자의 선호 사이에 상관관계는 성립하지만 인과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월한 남자와 나쁜 남자 사이의 상관관계가 충분히 높다면 여자가 나쁜 남자의 행태를 상당히 싫어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나쁜 남자를 좋아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자가 나쁜 남자를 싫어하도록 진화했을 만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나쁜 남자는 여자에게 먹튀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헤어지지 않고 계속 산다고 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나쁜 남자는 자식을 잘 돌보지 않습니다. 그 대신 열심히 바람피우러 다닙니다. 툭하면 아내와 아내의 친족을 착취하려 듭니다. 나쁜 남자는 부족 사람들에게 원한을 사기 쉬운데 그 불똥이 아내와 자식에게 튈 수 있습니다. 여자가 남편감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유전자만 얻는 전략을 쓰는 경우에도 나쁜 남자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나쁜 남자의 유전자로 자식이 태어난다면 인간성이 대체로 더러울 겁니다. 그러면 어머니를 착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가족의 인간성 더러운 미꾸라지가 포함되어 있으면 화합이 잘 안 됩니다. 이제 우월남 단서가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우월한 남자와 나쁜 남자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남자가 여자 앞에서 나쁜 남자의 행태를 보인다고 합시다. 우월한 남자와 나쁜 남자 사이에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이 남자가 우월한 남자일 가능성이 클 겁니다. 나쁜 남자의 행동 패턴은 우월남을 판별해내는 유용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남자의 부도덕한 행동 자체를 여자가 선호하도록 진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어도 어떤 면에서는 여자가 나쁜 남자를 선호하도록 진화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저는 여자가 기본적으로 나쁜 남자를 싫어하도록 진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왜 기본적으로라는 단어를 삽입했는지 감이 잡힐 겁니다. 여자가 기본적으로 나쁜 남자를 싫어하도록 진화했지만 때로는 나쁜 남자의 행태를 선호하도록 진화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 두 가설이 아슬아슬하게 조화될 수 있어 보입니다. 저는 강력한 직접 증거와 약한 간접 증거를 구분함으로써 나쁜 남자와 관련된 여자의 심리를 해명할 수 있다고 기대합니다. 법원에서 물증은 대체로 강력한 증거로 해석됩니다. 반면 정황 증거는 약한 증거로 해석됩니다. 일반적으로 정황 증거는 물증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것이 법원의 합리성입니다. 나쁜 남자와 관련하여 여자의 심리가 상당히 합리적으로 진화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여자의 마음 속에서 간접 증거가 직접 증거를 이기기는 힘들 겁니다. 남자가 조폭 10명을 맨손으로 때려눕히는 장면을 여자가 직접 보았다고 합시다. 이것은 남자의 우월성에 대한 직접 증거입니다. 남자가 자기 회사 사장의 갑질에 강력하게 항의해서 사장의 항복을 받아내는 과정을 여자가 쭉 목격했다고 합시다. 이것도 남자의 우월성에 대한 직접 증거입니다. 남자가 힘없는 웨이터에게 갑질을 하는 것은 우월성에 대한 간접 증거입니다. 남자가 힘없는 여자와 사귀면서 폭력적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는 것도 간접 증거입니다.
우월한 남자와 나쁜 남자 사이의 상관관계가 높다면 갑질이나 폭력성이 우월성을 암시하는 약한 간접 증거로 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열등한 남자도 그 정도는 큰 위험 부담 없이 해낼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직접 증거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어떤 남자의 우월성 또는 열등성에 대한 직접 증거를 여자가 본 적 없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여자는 간접 증거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월남의 단서로 통할 수 있는 나쁜 남자의 행태가 여자의 호감을 사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꼬시기 도사는 우월남 코스프레를 하라고 가르칩니다. 현대 익명 도시사회에서는 남녀가 데이트할 때 빼고는 상호작용을 사실상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여자가 남자의 우월성이나 열등성에 대한 직접 증거를 접하기 힘듭니다. 이럴 때 남자가 우월남 코스프레를 하면 우월성에 대한 간접 증거들을 과시하는 것이기에 여자의 호감을 사기 쉬울 겁니다. 하룻밤 정사나 단기 연애를 위해 남자가 이런 전략을 쓰면 상당히 잘 통할 것 같습니다. 여자가 강력한 직접 증거들을 통해 남자가 대단히 우월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냈다고 합시다. 클라크 켄트가 슈퍼맨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로이스 레인의 사례가 그렇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로이스와 단둘이 식사를 하다가 클라크가 힘없는 웨이터 앞에서도 쩔쩔매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로이스가 클라크를 열등남으로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직접 증거들을 통해 슈퍼맨의 우월성을 실컷 감상했으니까요. 웨이터 앞에서 쩔쩔매는 것이 열등함 때문이 아니라 착함 때문이라고 해석될 겁니다. 따라서 클라크의 그런 모습이 로이스의 눈에는 더더욱 사랑스러워 보일 겁니다. 여자가 착한 남자를 선호하도록 진화했으니까요. 반면 클라크가 슈퍼맨이라는 것을 모르는 다른 여자들의 눈에는 그것이 클라크의 열등함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웨이터 에피소드 때문에 클라크의 매력이 반감될 수 있습니다. 그런 여자들은 간접 증거에 주로 의존하다가 클라크가 열등하다고 오판한 겁니다. 우월남 코스프레를 하는 열등남을 보고 우월하다고 오판하는 경우를 뒤집어 놓은 꼴입니다. 남자가 겁나게 열등하다는 것이 수많은 강력한 직접 증거들을 통해 여자 앞에서 완전히 뽀록났다고 합시다. 남자가 힘없는 웨이터에게 갑질을 겁나게 합니다. 이럴 때도 그런 모습이 여자에게 멋있어 보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간접 증거는 직접 증거를 이길 수 없습니다. 열등한 놈이 인간성도 더럽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 남자는 여자의 입장에서 보면 최악입니다. 그 남자가 얼마나 열등한지 확실히 아는 여자에게 우월남 코스프레는 꼴값 더는 걸로 보일 겁니다.